저는 지금 박물관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도심 속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에도 박물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과연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정말로 이곳에 부산포 민속 박물관이 숨바꼭질을 하듯 숨어 있었습니다. 건물 5층에 자그마한 박물관이 있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특별한 박물관이라기보단 일상생활에 사용된 친숙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 한눈에 전시품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만 되면 입었던 알록달록한 한복부터 사극에서만 봤던 집신까지 볼수 있었고, 조상들의 삶의 지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봤던 레트로한 주방부터 더 이전에 가마솥을 사용한 부엌까지 지금은 상상치도 못하는 주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사용했던 옛날 물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본 듯한 물건들이 있어 신기했습니다. 사극에서 왕이 사용했을 법한 물건들도 있었고, 초등학생 때 사용해봤던 벼루도 전시돼 있어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공예와 민속놀이 등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10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때 전화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릴 때 민속촌에서 했던 놀이들이 있어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이런 놀이들도 해보았고, 소망 적기도 할수 있어 가족의 건강도 기원해 보았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그마한 힐링을 느껴보면 어떨까요?